안녕하세요. 박영배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아이사키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사키 지금 산업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냐면 USA 아이사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왜냐면 요새 한국에서 지금 많은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이제 유학 준비로서 학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USA 학기가 좋은지 또 장점은 뭐가 있는지 단점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다른 데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미국 것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대한 아이사키 협회가 있습니다. 대한 아이사키 협회가 있고 대학 아이사키 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초등부도 연맹이 있죠. 지금은 한국에서 초등연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로서 일단은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들이 지금 아이사키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시스템은 일단 USA 하키라는 헤드쿼터가 있고요. USA 헤드쿼터에서 이제 전 주죠. 캘리포니아 주도 있고 뭐 네바다 주도 있고 여러 가지 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주에다가 또 아마추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언더로 밑으로 하나 내립니다. 언더로 하나 밑으로 내리고 나면은 그 밑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초등 클럽이 많아져가지고 초등연맹이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 미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많이 그런 정보들을 아실 거예요. 5살에서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를 클럽으로, 네, 순수하게 클럽으로 나이를 다 구분하죠. 네, 뭐 U8, U10, U12, U14, U16, U18 이런 식으로 다 나누고 난 다음에도 거기를 또 등급을 나눕니다. 네, 등급을 나눠서 못하면 B, BB, A, AA, AAA, 네, Varsity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은 USA 하키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국은 지금 초등연맹이랑 대한아이사키협회랑 이렇게 어떻게 통합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A 하키라는 곳에서 American Development Model이라고 해서 ADM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흥미를 잃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어떤 누구가 미국의 국가대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장기 아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런 하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베이스의 이런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갔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USA 하키라는 곳에서 이제 전 모든 지역으로 다 뿌리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뿌리냐면은 그냥 예를 들자면은 딱 하나 요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USA 하키 중에서 ADM이고 뭐 드라이랜드 카드입니다. 지상훈련 운동하는 카드인데 10살, 12살 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써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이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지상훈련 하는 카드인데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코치 선생님들이 워낙 또 창의적으로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고 또 한국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잘 프로그램 하시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뭐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지만 뭐 여기 누워서 꽃게처럼 걸어가는 거 뭐 허리 근육 강화 운동하는 거 허벅지 뒤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지만 USA 하키 헤드쿼터에서는 모든 연령에 맞게 트레이닝 방법과 또 심지어는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아이스 타임에서 운동할 때는 어떤 드릴을 써라 뭐를 해라 이 나이 때는 스케이팅이 중요하다 이 나이 때는 스틱 핸들링이 중요하다 이 나이 때까지 끌어올라가면은 팀빌딩을 하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해라 하키 센스를 키우기 위한 IQ를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더 운동 시간에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살부터 18세까지 어떤 그런 그 클럽화가 지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클럽화 잘 돼 있는 이 친구들이 6월 정도서부터 트라이아웃을 하는 것을 시작해서 트라이아웃을 한 다음에 자기 팀을 만듭니다. 자기 팀을 만들고 나서 여름에 각자 알아서 뭐 홈타운에 가든 아니면 다른 주를 가든 아니면 뭐 캐나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름에 썸머 트레이닝을 각자 하게 합니다. 네, 썸머 트레이닝은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맞게끔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코치한테 뭐 현란한 뭐 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 그럼 스케이팅 배울 수 있고요. 유러피안 스틱 핸들링을 배우고 싶다 유러피안 코치 찾아가서 유러피안 코치한테 스틱 핸들링 받을 수 있고요. 뭐 또 동양 스타일을 뭐 아직은 선호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런 약간 스트릭한 뭐 저희 뭐 한국 다 아시지만 없는 사람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스파르타식 교육적 훈련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선택해서 골라서 그것을 여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내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즌을 NHL처럼 똑같이 이제 9월 뭐 그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 3월 초인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고 지금 이제 레귤러 시즌 같은 경우는 끝이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즌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즌이 도는데 이런 그 시즌을 돌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중학생 팀을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USA 하키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별 트레이닝과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 그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코치의 영향력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더 덧붙일 수 있고 그거는 코치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4살 제가 맡은 중학생 팀이 있는데 중학생 팀을 제가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시즌 전에 세이티 스포츠라고 해서 여기는 5살에서부터 뭐 중학생까지는 남자 여자가 같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자팀 남자팀 이렇게 따로 해도 되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두 배의 기회가 있는 건데 남자애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여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하키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런 적이 아무도 없지만 뭐 대학 가는 어떤 또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이프티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 또 모든 아이스링크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다 받고 제대로 이수를 하지 못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그 얼음판에서 팀을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온라인 세이프티 스포츠라는 교육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USA 하키 안에 들어가서 코치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14살 팀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살 팀을 맡았으면은 14살 팀에 맞는 그 트레이닝 또 코스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 코스를 다 듣고 거기서 나오는 퀴즈도 다 풀고 모든 것을 다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USA 하키 레벨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레벨 1, 2, 3, 4, 5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다섯 단계로.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코치 영역에서 또 중요한 파트고요. 예.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1년에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캠프를 내가 고를 것이냐. 예. 어떤 캠프를 고를 것이냐. 그게 또 제일 중요하죠. 어떤 캠프가 좋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감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모든 또 캠프 하시는 분들이 또 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고 또 각자 또 컬러가 있으시고 네. 뭐 지도하는 방식.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LA 킹스 제가 입고 있는 이 LA 킹스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여름 캠프를 가면은 저도 한국에서 뭐 스킬 컴피티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다가 몇 번 애들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정말 커뮤니티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스킬적인 부분을 올린다기보다는 LA 킹스 선수들이 같이 캠프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팬들과 호흡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캠프 한 번 할 때 100명이 넘게 오는데 물론 코치도 많지만 100명이 넘는 선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일주일 안에 이것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보다는 사실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4명, 이렇게 6명 이렇게 짝수로 해서 코치를 정한 다음에 그 코치와 함께 이렇게 여름 내에 트레이닝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NHL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각자 자기가 원래 그 소속되어 있는 팀이 있지만 그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집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럼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또 자기가 코치를 직접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넘어와서 여기 주니어 킹스에 NHL 전문 스킬 코치가 있는데 그런 코치를 섭외를 한 다음에 NHL 선수들 뭐 한 10명, 15명 이런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니즈에 맞춰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시즌도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좀 USA 하키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 각 팀마다 이거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LA면은 LA 팀, 뭐 주니어 킹스 뭐 이런 거 팀이 있잖아요. 그렇게 팀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5살부터 18살 그룹이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코치들은 모두 다 주니어 킹스 소속된 코치입니다. 주니어 킹스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이제 뭐 회장, 또 그 밑에 무슨 뭐 총무 뭐 이런 사람들 다 따로 있고요. 이 사람들이 코치들한테 이제 페이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나가는 페이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네.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한국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좀 와서 이렇게 뭐 미국, 캐나다 여러 곳에 이렇게 오셔서 활동하시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아마 이 시스템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똑같죠. 네, 한국에서 월 회비 내고 운동 하나, 여기서 팀피 내고 운동 하나. 근데 여기는 뭐 이제 트래블 이렇게 좀 상위 레벨 AA, AAA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꾸 이제 타주에 가서 시합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런 이제 비용들이 더 많이 드는 것에서는 좀 뭔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자기 팀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코치가 이제 뭐 레슨을 한다든가 그것도 그룹 레슨을 한다든가 개인 레슨을 하든가 뭐 이런 시간이 솔직히 코치 그거는 진짜 코치 그때서부터는 제약인데 코치가 얼마나 자기 아이스타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확보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 코치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셨으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미국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년에 그 이제 크게 말씀드려보면은 1년에 스케줄이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좀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한국에서 어떤 클럽팀이 이제 와서 여기서 겨울 훈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겨울방학이 기니까. 근데 겨울에 이제 오는데 아 뭐 캐나다는 가면은 누구랑 뭐 해가지고 연습게임 뛰고 뭐 해도 연습게임은 뛸 수 있습니다. 연습게임은 뛸 수 있는데 정식 얘네들이 겨울에 시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같이 그런 뭐 어느 그룹에 속해가지고 같이 경기를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지금 뭐 국제 PB 토너먼트 무슨 뭐 국제 시합 같은 경우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국, 일본 뭐 이런 등등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시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비공식이고요. 네. 공식으로 이렇게 USA 하키에다가 만약에 멤버로서 조인을 하고 등록을 한다라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겨울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여기서 USA 하키를 등록을 하고 여기 미국에서 아이스하키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배우는 친구들도 심지어 휴일 같은 데 토너먼트를 나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데에서는 뭐
국적이 일단 다르고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USA 학위 등록을 했지만 시합을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뭐 반대는 아니지만 제가 평창 전에 그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 선수단을 이제 도와가지고 미국에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한국의 신인 장애인 아이스하키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훈련을 하는데 거기도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거기도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USA 학회 등록을 해야 되고 여기 와서 TLA 사람들하고 또는 뭐 라스베가스도 장애인 팀이 있어가지고 라스베가스 장애인 팀 선수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합동 훈련을 같이 하려면 일단 USA 학회 멤버에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멤버로 조인을 한 것이 얼마나 그때 가서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지만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또 사고라는 건 부상입니다. 네, 뭐 연습을 하다가 뭐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항상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멤버십 조인이 일단은 가장 필수고요. 근데 장애인 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멤버십을 조인하고 나서 그 멤버십을 1년에 한 번씩 그 리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뉴를 하고 나면은 이 지금 장애인 학회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오히려 라스베가스 팀에서 한국 선수들 여기 와서 같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 어디 가서 시합할 건데 우리 팀으로 와서 소속해서 한번 뛰지 않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장애인 학회하고 그게 뭐 다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USA 학회 등록이 되면은 USA 학회 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모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회에다가 등록비를 내고 등록을 한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5살부터 뭐 많게는 성인들 뭐 60몇세, 70몇세, 80몇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등록비가 다 이 협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금적으로 또 그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적으로 LA 킹스뿐만이 아니고 좀 많은 지역에서 그 이렇게 주니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 주니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LA 같은 경우에는 리틀 킹스라고 부르는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이스하키를 해가지고 LA 킹스 선수 같은 아이들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뜻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비를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6주간의 레슨을 그룹 레슨을 이제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175불입니다. 어디서부터 밝기까지 CCM 장비를 다 줍니다. 뭐 그냥 뭐 이상한 브랜드가 아니고 CCM 장비를 다 주고 6주간의 레슨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175불. 네. 이 돈은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175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NHL 그 은퇴 선수들이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펀드레이징을 해서 네. 자기들이 받았던 그 팬들한테 어떤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물론 그 각 도시들 각 연고, 지역에 연고를 둔 도시들도 물론 어느 정도 돈이 펀드 금액이 있지만 그런 돈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175불에 많은 선수들이 아이스하키를 도전해가지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컨셉이 fun, fun and more fun입니다. 무조건 즐겁고 애들한테 그냥 미치고 신나게 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여기 이제 대학 학회에 대해서 좀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대학 세미나도 좀 하고 싶어 했었고요. 또 대학 학회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대학 세미나라는 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 그 USA 중에서도 이쪽 서부에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막 스펙 해가지고 막 이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UCLA, USC, UC 버클리,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의 아이스하키 부가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도전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USA 하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다음번에 또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그때는 USA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서부가 될 수 있겠고 또 동부가 될 수 있겠고 우선 대학 하키를 좀 한번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대학 하키를 다뤄본다는 얘기는 뭐 실력적인 부분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대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또 유학원이라든가 또 왜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 중요한지 네. 캐나다에서 지원하는 거 한국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생 뭐 캐나다도 국제학생이죠. 네. 아니면은 미국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근처에 살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네, 전문가가 혹시 좀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부 얘기만 말씀드렸는데요. 동부에도 사실 아이비리그가 있습니다. 네, 아이비리그 뭐 대학이라면은 솔직히 간다면은 이거는 뭐 한국 사람으로서 작년에 갔죠. 여기서 이세가 이제 하버드 볼리로 가서 볼리로 간 다음에 지금 게임도 한 번도 안 뛰고 그냥 이제 공부로 당연히 전환을 했겠죠. 근데 이슈는 됐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간 아이사키 선수로 간 하버드 학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버드를 최초로 간 이제 이런 타이틀을 바라는 뜻에서 네. 좀 대학 하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질문은 laisakicamp@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akiyb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